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부대찌개 라면이고요. 이건 김치찌개 라면입니다. 라면은 조금 이따가 먹고, 감자 포켓 샌드 같은. 맛있어? 맛도 안 나는데? 난 맛있는데. 맛있다, 맛있다. 아, 이게 약간 치즈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아. 형, 무슨 맛이? 치즈 맛이 좀 강하네. 그치? 또? 내가 감자 샐러드를 좋아해. 근데 살짝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, 감자 샐러드. 그럼 감자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좋아하시겠네? 그치. 치즈 좋아하시는 분도 이걸 좋아하시지. 이거는 라구 파스타입니다. 혹시 이거 파스타가 아니라 불고기 아니에요? 제가 치즈를 좋아하는데 다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주셨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오, 그렇지? 불고기 맛 나지? 의외로 맛있다. 아, 맛없게 보였었어? 아니, 나는 이런 약간 이런 면을 뭐라고 하죠? 이런 면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. 근데 이건 맛있네. 소스가 맛있네. 소스가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새로 친해진 선수가 있다고. 일단 상호 형이 좀 안 챙겨주더라고요. 거기 이제 그 형들이랑 놀기 바빠가지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 형규나 뭐 강인이나 이제 우영이나 민규랑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상호 형은 뭐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, 저를. 이제. 걱정은 해줬죠, 아프니까.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, 월드컵 그 승선하는 게. 그래서 비록 뭐 부상이 있었지만은 그냥 1분이라도 발을 담궜으면은 큰 경험이 됐고,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. 라면을 좀 끓여줄까? 예? 라면을 좀 끓여줄까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왜 안 먹는데 갑자기? 라면 끊은 지 좀 됐어요. 먹을까? 아니, 뭐 형 끊었다는데. 오늘 먹어? 그 GS에서 또 어렵게 우리한테 이렇게 공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안 먹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? 네 말이 맞다. 종규와 컵라면과 관련된 되게 재밌는 썰이 있어요? 썰이 있어? 종규가 전지훈련에서 컵라면을 몰래 먹고 안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. 아! 통영에서? 컵라면 자국이 있었다.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. 너 몰래 먹었냐? 아니 먹을 거면 남자답게 그냥 대놓고 먹지. 왜 몰래 먹어? 그때 나랑 이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, 이제 어리니까 항상 잘 챙겨 먹더라고, 저녁에. 그래서 뭐 이야기 하다가 라면 먹을래 해서 이제 편의점을 내려갔는데 또 조용한 거예요. 아, 이걸 방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좀 고민을 하다 이제 방에서 먹으면 냄새가 좀 퍼질 수 있으니, 그러면 또 상호 형이 냄새 맡고 먹고 싶어 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밖에서 먹은 거지. 그때 내가 알고 또 주장이었었다면 큰일 났죠. 첩보가 나왔어요. 어떤 거? 첩보요? 나상호 선수가 동생들한테 좀 무섭다. 원래는 진짜 그런 이미지였어요.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약간 그렇지 않잖아요, 조금. 그쵸. 이미지는 아니잖아요. 그쵸. 워낙 형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형들이 또 놀리잖아요. 그런 게 이제 후배들한테는 저 형 놀림받는 스타일이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후배들이랑 있으면은 제가 이제 말이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말을 좀 잘 안 하다 보면은 인상은 좀 더럽게 생겼잖아요. 인상은 무섭게 생각할 수 있죠, 말을 잘 안 하면. 근데 종규는 많이 까불더라고요, 저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지. 그치? 나는 상호 형 좋던데? 저는 좋습니다, 상호 형. 근데 저희 이제 해외로 전지훈련 가잖아요.
선수들이 먹고 싶어 하시는 거 알잖아요. 이거 GS 이거 부대찌개 라면을 몰래 이제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? 하루쯤 뭐 행복하라고. 형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. 주장으로서 감독님께. 주장으로서 감독님께 1대1 면담을 요청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? 아, 어떤 일로 하시죠?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찌개 라면. 딱 좋을 것 같은데 태국에서 먹으면. 아, 김치찌개 라면은 진짜 태국에서 무조건 먹어야 돼요. 선수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또 한국인의 힘은 김치잖아요. 그렇죠. 김치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형이 감독님이랑 미팅 한번 하시죠.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위해. 이게 단백질도 들어가 있네요. 좋은 음식이네. 바꿔 먹자고? 너 최애 라면은 뭐야? 아니 너 최애 라면은 뭐야? 최애 라면? 컵라면은 김치 왕뚜껑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GS 거예요? 다시 아, 말해. 잘라. 다시. 센스가 없냐. 아, 진짜. 형 GS 하면 생각나는 라면 이야기해 봐. 하나 둘 셋. 부대찌개 라면. 오늘부터 이걸로 체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. 부대찌개 월드컵 이렇게 처음 나가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가장 좀 기억에 남는다. 이거는 진짜 다르더라고. 어, 일단은 전 잔디가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잔디가 너무 좋았고, 여기서는 뛰면은 실수하면은 그냥 무조건 자기 실력이다 이런 말이 나올게끔 잔디가 너무 좋았고, 외적인 거는 팬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런 분위기, 이제 딱 워밍업 할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진짜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도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축구하면은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고, 그래서 애플 서울 홈구장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저는 이제 몸을 풀어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, 들어가서 이제 관중석 보고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오신 게 와 진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FC서울 홈 경기 때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근데 카타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팬분들이 진짜 많이 찾아와 주셨거든요. 응원도 진짜 엄청 크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힘이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. 그 또 FC서울 팬분 한 분을 인상 깊게 상호가 네. 와서 네. 그분한테 직접 이렇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밥을 최근에 같이 먹었다고. 제가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는 못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 유니폼을 또 직접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카타르에서 그냥 유튜브 이런 거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 팬분의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18배까지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거든요.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 무조건 팬분을 찾아서 진짜 내가 꼭 성의를 보답해드려야 되겠구나, 성의를 보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. 멋있다. 난 그 팬분이 진짜 너무 멋있어. 저랑 인범이 딱 유니폼 해주셔가지고. 정규는 왜 없었지? 너가 유니폼을 드렸어야지.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유니폼 한 벌 드리는 걸로. 오 좋다. 그럼 김천 상무 가서 그 유니폼을 드려야겠네. 아 진짜.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FC 서울이잖아. 나 내년에 서울에 없는데. 어? 지금 2022년도야. 서울 유니폼. 종규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. 이러고 살아요. 좀 뜨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메시 대 호날두. 저는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전 둘 다 공평하게 좋아합니다. 이번에 포르투갈전에서 도움을 줬잖아요. 그리고 또 한반도라는 그런 한국 이름도 또 지어주고. 잘못하면 호날두가 DM 보낸 거 아니에요?
진짜요? 그럼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좀 호날두한테 DM 받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질문을 좀 주셨구나. 아, 네. 저는 근데 공평하게 이번 경기로 인해서 좋아합니다. 네, 저는 메시죠, 무조건. 대한민국 사람이니까. 스포츠인으로서는? 메시, 호날두 형, DM 보내줘요.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군대라는 종교에게 덕담이 될듯 아니면 좀 놀리는 멘트가 좋든. 군대 가는 선수가 이제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빈 자리가 조금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대체해서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종규가 군대 가지만은 거기 가서도 축구에 대한 열정이랑 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생각이 조금 발전해서 왔으면 좋겠어요. 상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웨이트 시설이나 그런 게 엄청 잘 돼 있다고 들었으니까 몸 이런 키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좀 발전해 왔으면 좋겠어요. 뭐든 피지컬이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든 그런 거를 발전해 왔으면 제 바람입니다. 좀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. 아, 상호 형 좋은 말 해줘서 너무 고맙고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면 상호 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상호 형이 말해준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. 팬분들이랑 약속을 해. 약속. 2022년도 이제 다 지나가는 시점이고 또 지금 날씨도 많이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동계 훈련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팬분들에게는 올해와 같은 성적이 아닌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뵙겠습니다. 뭐 저는 내년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김천 상무로 가서 항상 FC서울 경기 챙겨보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저를 보고 싶다면 김천 상무로 찾아와 주세요. 내년에 만나요.